진짜 진짜 어깨 넓어서 불편해. 어깨가 태평양이라 막 빠져 막 죽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일급수예요.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심해. 저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도 열심히 운동할게요. 오케이. 열심히 합시다. 어, 진영 그렇지만 다른 게 난리네요. 아, 진영 배고플 때 위험하다. 왜요? 왜지? 굉장히 위험하죠. 진영을 배고플 때 건들면 정말 맞아. 사나운 들기로 변신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다이어트 중이라서 예민하다고. 아. 정말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나가는 진영에게 뭐를 주세요. 안 주면 위험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오케이. 정국이가 해봐. 정말 멤버들한테 뭘 먹여줄 때 너무 멋있어서 위험하다. 야. 아, 그 요리할 때 엄마의 그런 마음인가? 아, 이렇게 막 밥 해주고 막 이렇게 먹여주고 그럴 때 얘기. 근데 가끔 좀 멋있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제가 자주 얻어 먹거든요. 저희 지금 리얼리티 방송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나왔잖아요. 그렇지. 막 먹여주고. 맞아. 그럼 엄마 같아요, 형. 감사합니다. 마더. 참 잘 먹여주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는데 맛없다고 하는 레몬 형이 참 못났죠. 그렇죠. 와, 지민 너무 고마워. 아, 너무 고마워. 지금 기분 좋아졌으니까. 아, 너무 형,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 지민아. 왜 그래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정석과 요리했는데. 괜찮아요? 지금 생방송이라 참을게요. 자, 그럼 이제 슈가 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러 넘어왔네요. 슈. 막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우. 네. 뭐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댓글이 슈기력. 슈기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러다 쓰러질 것 같아요. 저러다 아사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앉아있을 때 위험해요. 아, 잘못됐다. 슈기력일 때 위험하다. 슈가 형이 땀 날 때 위험하다. 땀 날 때. 왜요? 아, 설탕이라서 녹아버릴 것 같다고. 이야. 아, 어떡해. 아, 저를 찍으세요. 제가 메인이에요. 저를 찍어주시라고요. 네. 네, 절로 가지 말고. 얼굴 한 번도 안 나오겠네. 네. 지금 흥분해서 또 녹고 있어. 안 돼! 녹고 있어! 녹고 있어! 완전 좋아! 진짜 열정적이다. 내가 오늘 본 시간을 보고 진짜 열정적이었다. 근데 진짜 두 달치는 나왔다. 아, 근래 본 시간을 가장 열정적이다. 그리고 웃을 때 위험하다. 치명적인 눈은? 열정적이야. 위험하다. 미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슈가가 달라졌어요. 네, 위험한 데인저러스한 남자예요. 여러분, 카메라 앞과 뒤가 제일 다른 멤버가 왜 이분인지 알겠죠? 알겠죠? 굉장히 달라요. 자, 그러면 지민이 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넌 죽었어. 지민 씨! 아, 침! 무대에서 복근 노출할 때 위험하다. 그럼. 그거 잘못하다가 거기서 위쪽까지 까면 이제 방송 못하거든요, 우리. 한번 보여줘요! 네? 아니, 워낙에 많이 입어. 너 갔나? 아니, 오늘 막 나오질 않네요. 위험해. 예, 무대에서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멋있어요. 저는. 아, 예, 복근 공개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랄랄라 할 때. 어우, 저거 마음에 드네요. 라디오에서 지민이가 연기할 때 위험하다. 아, 보여주세요. 여기. 용프름. 정체리! 죄송해요. 눈뜨라고 그건 너의 진심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이거 듣고 멤버들이랑 같이 울었어. 아, 진짜 이거.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민이는 주파수가 약간 달라요. 우리랑. 네, 저희랑 달라요. 우리는 다 FM인데 혼자 약간 AM이에요. 아, 진짜 웃겨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 근데 지민이 다 좋은 걸밖에 없어요. 무대 위에서 표정 연기할 때 카리스마 폭발한다 해요. 아, 보여줘. 어떻게 하는데? 빠세세왜 헷갈리게 하지 마. 네, 안 할게요. 알겠어요. 네, 안 할게요. 헷갈리게 안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세요. 우리 미제 꾹. 야, 나 저거 쓸 줄 알았어요. 정국이의 나이 자체가 위험하다. 아, 철컹. 이 친구 참 어리죠. 자, 저 18살입니다. 너무 어려. 정국이, 네, 잘못 범하시면 굉장히 다칠 수 있습니다. 정국이가 노래할 때 음색 깡패. 목소리가 와. 위험하다. 와. 목소리 위험하죠. 정국 씨, 한번 불러주세요. So sick of love song. 야. So tired of tears. 이게 자동이야. 야, so sick이다. 아. 네. 뭐야, 반응 안 해줘. 아, 녹고 있어. 니 형아, 녹고 있어. 재미가 없어. 아,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아, 열정적이야. 자, 마지막 하나 뽑아주세요. 그래요. 하나 뽑아주세요. 자, 자. 잘.
잘 때 너무 애기같이 자서 위험해요. 예. 보쌈 하고 싶어요. 보쌈 분. 너 조심해. 근데 확실히 우리 멤버들한테는 얘가 맨날 잘 때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진짜 정국이 보쌈하기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정국이가 밖에서 자고 있다 하면 보쌈을 가져. 야, 보쌈 그냥 해주시. 원 할머니가 좋아하시겠네요. 아 뭐래. 아, 형 미치잖아요. 먹고 있어. 원 할머니가 좋아하죠. 어, 시간이 너무 강제로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 여기까지 하죠. 아, 재밌었네. 아. 자, 그리고 코너 하나 더 있어요. 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지민이 형? 다음 코너는 뭐죠? 정파리 생일 파티! 범지 생일 파티! 자, 오늘은 정국의 생일입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나 저는 좀 약간 불만이에요. 왜요? 아니 이런 이거 횡포라고 생각해요. 약간 왜요? 이제 왜요? 뭔가 코너를 이런 식으로 막 넣고 이런 거는 왜 일부러 이런 걸 넣었어요? 지 생일을 아 왜요? 홍보하려고. 그런데 이거 참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되는 겁니까? 이거? 네이버 앞에서 이거 뭐 제가 대한민국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앞에서 이런 사적인 감정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뭐 아메리카 TV도 아니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왕이에요. 전국의 생일을 널리 알리겠다. 여러분 케이크 들어왔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뭘 해야 되냐? 야 요즘 라이터 좋다. 야, 제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전 정국 생일 축하합니다. 와, 지금 승경 멈췄어. 아, 이거 안 돼요. 요즘 케이크 위험해서. 요즘 안에 고정돼 있어요. 살이 들어있어요. 정국 씨 생일인데 어때요? 오늘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죠. 자, 소감. 생일 소감. 데뷔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맞는 생일인데 네. 형들이랑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좋고요. 싶어요? 정말 좋네요. 생일빵을 때려드려요. 네, 생일빵 아직 안 돼요. 생일빵은 때렸잖아요. 생일빵을 쓰면 방송이 위험해져요. 시기에 걸린 거.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아이, 케이크 물 때 항상 소원 빌잖아요. 그렇죠. 소원 빌었잖아요. 소원! 무슨 소원 빌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너무 짧아. 저는 안 돼. 방탄 형들이 난 오래오래 가고 싶고요. 형들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제 모든 주위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럼 자기는? 너는? 저는? 괜찮아요? 네, 진정해 보신 거 같네요. 네. 행복합니다. 야, 야, 형! 우리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 덕담 한마디씩 하자. 정국이 생일이니까. 내가 먼저 저 지금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앉아서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래. 야, 우리 정국이가 현명하네. 부담스럽대요. 아이고, 정국이 이제 부담도 내가 덕담 한마디 하겠어. 오케이. 네, 카메라 여러분 부탁드려요. 네, 덕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국아, 뭐 BGM 깔아드려요. 빠바바밤밤밤. 우리가 만난 지 4년이 됐구나. 정말 벌써 민증을 만드는 나이가 됐다니 참으로 형이 아들을 키운 그런 마음이야. 앞으로 우리 방탄 오래오래 열심히 활동하자. 형 약간 외운 거 같은데. 아니에요. 혹시 연습했어요? 내가 저한테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맞아요. 진정성이 없네 형. 아, 놓고 있어. 맞아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국아, 사랑하는 정국아, 안녕. 오비 형이야. 야, 이거 은근히 민망하다. 해보세요. 우리 정국이 항상 열정적이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우리 정국이, 난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좋다. 항상 그 모습 잃지 말고 너가 원하는 거, 너가 꿈꾸고 있는 거 항상 진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꼭 이뤘으면 좋겠어. 그래서 꼭 1등해라 정국아. 너 황금막내니까 사랑해. 오비 오비. 혹시 연습해봤습니까? 네? 아니에요. 지금 프리스타일이에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너무 오글거리는데. 그러니까 진짜. 빨리 정국아, 남을 배려하고 조금 더 생각할 줄 아는 정국이가 되면 조금 더 알찬 정국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정국아, 형들은 너를 끔찍히 생각한다. 화이팅. 캠페인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원래 오글거리지 않게 빠르게. 정국아, 18살 생일도 됐는데 이제 슬슬 너의 침대를 정리할 나이가 되지 않았나? 아, 그럼 침대도 좀 정리하고. 야! 형이 덕담 대신 충고를 해줄게. 맞아! 침대를 정리해. 그래! 진짜 멋있는 형이다. 형이 오늘 미역국도 끓여줬으니까. 야! 침대 정리하자. 그럼 오늘 정국이 침대 정리하는 걸로. 야! 사주실. 네, 그리고 전화가 또 있어요. 아, 저 또 있대. 저 있어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정국아? 그 뭐시라고? 그죠. 정국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하다 보면 언젠간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올 거예요. 조금만 참고 어? 그게 멋이라고 저만 노력하자 이거죠. 알지 정구아? 그렇습니다. 자, 진정성 먹고 정리 안 되는 저는 이렇게 말고 제가 사실 네. 이 진정성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제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네. 아 사실 정국이가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힘들 텐데 형들 말 잘 따라주고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야, 훈훈하네. 왜 나 빼고 다 훈훈하고 그래요? 진영만 나쁜 형이네. 아, 숙소 와서 치킨 진영 빼고 먹어요. 야, 방송을 비밀로 너한테 욕을 하는 그런 나쁜 형이야. 그러지 마, 예민해져. 그러지 아니에요. 정우한테 먹을 거 안 주면. 아니에요, 다들 동물은 동물이에요. 먹을 거 안 주면 화내고.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쑥스럽네요. 아 철 들었다. 정국이 철 든 것 같아요. 오늘 MC 보는 거 보니까. 많이 해요. 울어? 아니야. 울어? 정국이 울어? 자, 정국이 울어. 자, 아니고요. 네. 도박이다. 추석도 다가왔고. 그렇죠. 보름달도 저기 뜨는데. 어?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어느새 들어왔네. 어느새 들어왔대. 슈퍼문이다, 슈퍼문. 이대로 끝나기 아쉽니까? 아. 소원 아! 아래보는 타임을 가지고 괜찮다! 좋다! 아, 그럼 누구 차 한번 해볼까요? 역시 B죠? B 고유비 고비 네 아, 소원? 너 저기요 B의 소원은 뭔가요? 그 뜯고 가져가시라고요 아, 저기 카메라 등지지 마시고요 지금 가져가요? 방송을 모르시네 아 신은 티 내고 있어 자 B형의 소원은? 소원은? 짜잔 밑에 붙여요. 보름달 떴잖아요. 아, 왜 밑에 검은색 공간이 있어? 아니 안에 하면 이루어질까봐. 야 1년 2년. 자 저는 일주일 휴가 받기 2014년 안에. 불가능해요. 어 못생겼어. 야 바쁘게 뭐 있냐고 빨리.